치매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유전자, 또 아포이 유전자가 만약에 드물지만 변이가 둘 다 있으면 거의 7, 80% 확률이 있거든요. 고양이 됐을 때 잡아야지 호랑이 되면 어려워요.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아주 특별한 이야기, 바로 유전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강남 메이저 의원의 김경철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김경철 원장님은 소개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유전체 의학의 1인자고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또 같은 후배 선생님이긴 하지만 네, 제가 확실하게 후배입니다. 하지만 선배님, 네. 유전체 의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 채널에서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유전체 의학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좀 아주 극적인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유전자 검사하면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친자 소송할 때 이제 하는 검사죠. 나오죠. 서로 매칭할 수 있게. 근데 2013년도에 아주 유명한 미국의 헐리우드의 그 안젤리나 졸리 아마 대부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타임지에 자신이 유방을 절제했다는 소문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 사실은 유방암에 전혀 걸리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배우의 상징 같은 유방을 절제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다음부터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어요. 브라카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도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87% 정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 우리가 비올 확률이 내일 87%면은 거의 비가 오죠. 이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유방암이 아니라요. 유전성 유방암이라 그래서 이미 안젤리나 졸리의 엄마 또 이모도 같은 유전자에 의한 난소암. 그래서 가족력이 있어서 그분은 유방을 미리 절제. 유방을 없앤 게 아니고요. 유방 성형을 해서 속을 파고 더 이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벌써 할리우드 여배우들 사이에서 많이 했던 방식인데 87% 비올 확률을 0%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면서 와 이게 이런 기술이 있네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아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근데 그게 벌써 2013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쵸? 한 10년 전. 예, 그때 그 제가 알기로는 이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돈이 엄청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당시만 해도 이제 유전체 전체를 분석하는 기술이 지금 쓰고 있는 기술의 이제 초보 기술인데 한 사람당 무려 10억. 근데 2003년도에는요 한 사람당 무려 3조. 3조 원이요? 네, 근데 2021년 지금은 이제 한 100만 원쯤 안 돼요. 해볼만 하네요.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을 예측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안젤리나 졸리는 암을 예측한 건데 또 어떤 질환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제게 왔을 때 이제 그렇게 비싼 비용 말고 한 10만 원대 유전자 검사는 이제 핵심 유전자만 보는 게 있는데요.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 아, 치매 그렇죠. 정말 치매. 치매는 이제 제일 걸리기 싫어하고 특히 가족에 치매가 있으면 굉장히 두려움을 겪어요. 치매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유전자, 또 아포이 유전자가 만약에 드물지만 변이가 둘 다 있으면 거의 7, 80%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섭죠. 알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한 3배 정도, 2배 정도 그러면 비올 확률이 20, 30% 애매한 수치를 보여주는데 20, 30%의 정보를 되게 소중히 여겨서 그러면 우산을 쓰면 되게끔 저희가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고 또 이제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벌써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뭐 20대인데 막 나쁜 콜레스테롤이 150을 넘거나 뭐 여러 가지 가족 가운데 굉장히 많은 병이 있는데 혹시 내가 생활 습관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벌써 이러면서 우리가 늘 유전적인 소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많은 병들 대부분의 질병들 또 대부분의 어떤 개인 특성들이 유전자 연구가 다 이미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체 검사를 다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중요한 몇 가지를 좀 한 10만 원대 가격? 10만 원대 가격에 요를 해서 중요한 건 좀 알아볼 수 미리 알아볼 수 있군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미리 안다는 것들이 사실 중요해요. 왜냐면 비올 확률을 우리가 미리 알아서 우산을 쓸지 행사를 진행할지 어느 정도 예측하고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일종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처럼 미리 좀 아는 것들은 좀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 정말 재밌는 게 비올 확률을 얘기를 딱 우리 김현철 위원님이 해주니까 딱 와닿아요. 또 어떤 게 또 있어요? 네, 이제 이런 어떤 질병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물론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마치
이제 내일이라든지 궁금해하니까.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유전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해서 유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죠. 부모님부터 유전 받았다 이런 개념이죠. 탈모 유전자도 봤고요. 탈모. 근데 이제 그런 네. 거 말고 네.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개념에 맞춤의 또 핵심을 주면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자마자 얼굴이 바로 빨개지고 굉장히 못 마셔요. 혹시 선배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한국 사람 중에 약 한 20, 30% 정도 한 30% 미만에 해당되시는 분이고요. 알코올 분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억지로 뭐 술 늦게 배우면 된다 하면서 마시면은 그만큼 분해가 안 된 독소가 네. 이제 후두암이나 식도암을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술도 그렇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시면 거의 잠을 못 자요. 그것도 선배님도 아니, 저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네. 들어가서 그런지 네, 물론 이제 그런 스타일도 네. 있는데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산업들이 점점 맞춤화되고 어떤 진료도 사실 똑같은 비타민 주고 이런 시대에서 똑같은 홍삼을 주고 이런 시대에서 나의 유전적인 소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체질에 따라서 할 때 그게 그냥 체질이 아니라 어떤 유전적 원리적인 측면에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훨씬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게 되겠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네요. 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네. 우리 김경철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나한테 맞는 예방 나한테 맞는 영양소 네. 이것을 맞춤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네. 너무너무 앞으로 꼭 필요한 맞아요. 미래의학이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게 미래의학이 아니고 네. 이미 벌써 항암제 시장에서 유전자 변이를 봐서 항암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항암제를 쓰면은 부작용만 심하게 겪고 그렇죠. 심지어는 효과도 하나도 없이 죽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다면 지금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 그리고 맞춤 항암제를 쓰는 시대가 됐고 네. 아마 이 약물 유전체만큼 극적으로 이 현재의 어떤 의료, 현재의 헬스케어를 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항암제 영역에서는 네. 사용하고 있고 네. 영양제 영역에서는 아직은 조금 네 영양제도 네. 최근에 이제 네. 의사한테까지 오지 않고 직접 네. 소비자 검사 DTC라고 하는 거는 다이렉트 투 커스터만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비타민 같은 것도 혈중 농도를 재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네. 내가 어떤 결핍인지를 알기가 좀 어려운데 네. 많은 비타민들이나 미네랄 영양소들이 그런 유전자 연구 분석에 다 끝나 있어요. 근데 비타민 D만 보더라도 저희가 피 검사하면은 굉장히 낮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죠. 있는데 네. 사실 뭐 햇볕 안 쬐다 하면 대부분 다 안 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좀 더 낮게 나오는 것은 네. 비타민 D가 몸에서 합성을 하는데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좀 변이가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 때문에 누구는 오메가3를 더 먹으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또 누구는 어떤 비타민C나 또는 어떤 특정 영양소를 그냥 남들이 좋아서 먹는 그러면 사실 좋아서 먹으면 나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내가 결핍되어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영양소를 먹게끔 하는 것이 역할 중에 하나가 유전자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주셨는데 비타민D를 합성하는 능력이 좀 유전적으로 떨어지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D를 더 추가적으로 많이 드시는 게 네, 좋겠네요. 실제 피검사를 하면 비타민 D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피검사를 일일이 다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유전자 검사는 한꺼번에 많이 분석을 해도 비용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효과적이라는 말도 많이 해요. 지금까지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유전체 의학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뭐 우리나라 최고 1인자로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현재 이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중년 이후의 삶들은 결국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최고의 미덕이죠. 최고의 네. 관심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예방적으로 무엇인가 해야 돼요. 운동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네. 좀 더 질병을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특히 암이나 그렇죠. 특히 치매나 치명적인 질병들을 조금 고양이 됐을 때 잡아야지 호랑이 돼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질병을 빨리 예측하고 빨리 조기 발견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건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저의 경험을 봤더니 유전자 검사를 포함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흔히 말하는 요즘 빅데이터를 봤을 때 네.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고 좀 더 맞춤으로 지혜롭게 하는 더 똑똑해지는 제가 환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대중화되고 있고 또 많은 검사들이 그냥 불필요한 검사가 아니라 자신을 좀 더 건강한 백세를 만드는데 어떤 길라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사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미리 알면 네. 더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맞아요. 피할 네. 수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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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유전체 이야기 뭔가 유전자 검사가 뭔가 했던 분들한테 큰 아주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